연상. 자, 유형 9번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곱셈공식 또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달달달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 전제하에 문제를 깔끔하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조건이 a의 2분의 1승, 그렇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3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는 a의 2승 플러스 a 마이너스 2승 값을 물어본다고 했지. 당 및 a는 양수죠. 왜? 지수가 유리수니까. 지수가 유리수와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면 밑의 조건은 양수이어야 한다는 거 꼼꼼하게.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는 2분의 1승을 제곱을 하려면 이놈을 제곱에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그래서 먼저 a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3의 제곱이 9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MRB의 완전 제곱식 중3 때 배웠죠, 우리 친구들. 이놈의 제곱은 a죠, 우리 친구들. 두 수 곱의 두 배인데 이놈이 역수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역수관계면 두 수의 곱이 얼마야? 1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다음에 플러스 이놈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9가 나오죠. 그래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그렇지, 11이 나와. 그 다음 또 보내야 돼. 한 번 더 제곱해야 되지. 한 번 더 제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예, a 2차까지 나와야 되니까 한 번 더 제곱.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a의 2승 두 수 곱의 두 배. 근데 역수관계니까 그렇죠,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승은 121.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a의 2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승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2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답은 119가 되겠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2분의 1차는 2차까지. 그럼 제곱에 제곱을 한다는 거. 그때 역수관계니까 두 수의 곱은 얼마? 두 수의 곱은 얼마? 두 수의 곱은 얼마? 역수관계는 1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눈 감고 풀어야지. 아, 눈 감으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59번은 중학교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 좀 어려웠을까? 어렵지는 않고, 우리 친구들 보겠습니다. 점 P,Q. 잘 봐, 지금 점 P,Q. 이게 X좌표에 P, Y좌표에 Q가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 친구들. 그래, 그래. 이놈이 곡선, 그렇죠? 곡선 유리함수. Y는 X분의 9E에 있대,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지, 우리 친구들. 여기서 수업해야지. 왜? X좌표에 P, Y좌표에 Q죠, 우리 친구들. 그럼 Y좌표에 Q 넣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X좌표에 P 넣는 거지. 왜? 이 함수, 곡선 위에 이 점이 들어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P 곱하기 Q는 9라는 조건을 빡! 적을 줄 알아야 돼.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X좌표, Y좌표. X 대신 P, Y 대신 Q 넣어서 P, Q 간의 관계식을 적어줘야 돼. 이게 포인트였다,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부터는 아까 했던 문제 똑같지. P의 2분의 1승 플러스 Q의 2분의 1승이 2루트 3일 때. 그렇죠? 그때 P제곱 플러스 Q제곱과 두번하고 있지. P제곱 플러스 Q제곱. 그럼 제곱을 몇 번 해야 돼? 두 번. 제곱을 몇 번? 두 번.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놈을 제곱하면 P의 2분의 1승 플러스 Q의 2분의 1승을 제곱하면 그럼 2루트 3도 제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렇죠? P 플러스 두 수 곱의 두 배.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두 수 곱의 두 배는 얼마야, 우리 친구들? 2P, Q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P의 2분의 1승, Q의 2분의 1승. 됐니? 됐어? 그 다음에 이놈의 제곱이니까 Q가 되겠지. 이게 바로 4. 4, 3, 12. 됐니,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좀 이쁘게 정리하자. P 플러스 2에 PQ의 2분의 1승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왜요, 선생님? PQ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9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그렇지, 12. 이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2에 9가 3의 제곱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약분 돼서, 우리 친구들, 이 3은 6이 되겠다. 오케이,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3이 나오지. 이 3은 6. 그래서 P 플러스 Q는 12 빼기 6이니까 6이 나오겠네. 야, 한 번 더 제곱하면 내 두 친구들. 한 번 더 제곱. P 플러스 Q의 제곱. 6의 제곱 36.
그러면 P 제곱 플러스 부수 곱의 2배 EPQ 플러스 Q의 제곱 미등감 있게 연산은 미등감 있게 그래서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은 2수의 곱 PQ 값이 9가 나왔지 그럼 2구 아나 2구 죄송합니다 2구 18이죠 2야 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답은 18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리듬감 있게 리듬감 있게 2번이 되겠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점 P,Q가 곡선 X분의 9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러면 X 대신 P Y 대신 Q 넣어서 PQ 값을 먼저 구해놔야지 2수의 곱이 9라는 게 나왔고 오케이 조건은 이거야 우리 친구들 그럼 제곱에 제곱해야 2차까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그렇지 약간 좀 뻥따이죠 우리 친구들 그럼 2분의 1승 2분의 1승 그럼 묶어두면 되지 그럼 PQ가 9니까 9는 3의 제곱이죠 약분에서 3이 나온다는 거 이 3은 6 P 더하기 Q 값이 6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제곱 됐습니까? 리듬감 있게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60번 문제. 항상 지수에서는 밑을 통일시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뭐 밑이 3이고 9니까 이 9를 3의 제곱, 밑을 3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였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산이니까 우리 친구들 미등감 있게, 신속하게. 그럼 9x 플러스 9 마이너스 x는 47인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3의 4분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x 쓴 값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먼저 이것을 2표 고쳐야지 3의 2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는 47이라는 거예요 대뉴 친구들 이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대뉴 친구들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의 2승의 x승의 3의 2x지 그렇죠 우리 친구들 뭐 이 두수관계와 역수관계라는 거 두수의 곱이 1이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풀어볼게 이 2x를 4분의 x까지 줄이려고 하지 말고 이놈을 이렇게 늘려보자 오케이? 이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3의 4분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x를 뭐 k라고 할까 우리 친구들? 물론 k는 양수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그래, 자연수니까 뭐 여기 다 양수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먼저 제곱을 하면 되죠 제곱을 하면 우리 친구들 3의 4분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분의 x의 제곱 k 제곱이 되죠 친구들 그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친구들 3의 2분의 x 두수 곱의 2배니까 역수관계 1이지 플러스 2 3의 마이너스 2분의 x는 k 제곱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3의 2분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x는 k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와 다시 한번 제곱해야 되지 우리는 여기까지 늘려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제곱 오케이 다시 한번 제곱 그러면 이것은 3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 부수곱의 2배 역수는 1이니까 바로 이거는 k제곱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러면 이걸 또 전개하면 3의 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는 k제곱 마이너스 2의 2항에서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렇지? 다시 한번 제곱해야 되겠지 그래 안 돼 다시 한번 제곱 다시 한번 제곱 다시 한 번만에 빵 제곱 죄송합니다 k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의 제곱이지 이거 전개하지 마 오케이? 그럼 이것은 3의 2x 플러스 2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 승은 k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의 완전 제곱지 그렇지? 그럼 결론 났다 종차치까지 왔네. 3의 2x 플러스 3 마이너스 2x는 오케이?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의 2항에서 마이너스 2가 되지. 이제 차근차근 하자. 이 값이 얼마라고 했니? 사장님들 이 값이 47이라고 했죠. 그렇죠? 47. 그래. 꼼꼼히 해줄게. 여러분 소중하니까. 그럼 2항하면 49가 되지. 그렇지? 대니우 친구들 됐어요. 그러면 49는 뭐의 제곱이야? 이놈이 7이 돼야 되겠지. 7의 제곱이 49잖아.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가 7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럼 또 2항을 하면 9조 우리 지금 9. 9. 9는 뭐의 제곱이야? 그렇지. 3의 제곱이지.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는 3의 3이 되죠. 3이. 3의 제곱이 9니까. 그럼 k제곱은 5가 되니까 k는 루트
5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네, 답은 3번. 답지대로 안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늘렸어, 늘렸어. 이 값을 모르니까 K로 했고, 그렇지? 제곱에 제곱에 제곱까지 간 거야, 우리 친구들. 제곱에 제곱에 제곱을 해야 2x까지 가지. 우린 늘리는 게 편하잖아, 그래야. 몸무게 빼는 게 편해, 찌는 게 편해. 찌는 게 편하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선생님 찌는 게 힘들어. 예, 반맛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늘려봤어. 늘려봤어.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61번. 지금 x값이 주어졌는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값을 구하라고 했지. 세제곱이다. 그럼 x를 3번 곱해야 되겠지. 그래, 안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문제 포인트 보자. x가 우리 친구들 2의 3분의 1. 또 분모가 3이잖아. 뭔가 3번 거듭제곱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지. 그렇지. 우리는 늘 했으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문제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4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나 3번 곱하면 되죠? x의 세제곱, 그러면 2의 3분의 1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세제곱. 그렇지, 우리 친구들. 세제곱식 공식 알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거 3번, 그럼 2죠, 우리 친구들. 3. A제곱, 2의 3분의 1의 제곱인 게 3분의 2지. 또 B, 2의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AB. A가 2의 3분의 1. B제곱,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걸 제곱했으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는 2, 2, 2의 마이너스 1. 3으로 묶어야지.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3으로 묶으면 우리 친구들. 이것은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2의 3분의 1승이고, 그 다음에 위치 같으니까 지수끼리 합,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지.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됐니, 우리 친구들? 이게 x의 세제곱이지? 됐나요, 사장님들? 이 값이 얼마라고 있어, 사장님들? 그렇지. 이 값이 얼마라고 있어? x라고 했죠, x. x. 그래, 우리 친구들. 그래서 2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그렇지? 그럼 2,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은 역수관계 2분의 1이지. 답은, 아니 답이 아니라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어. 이렇게 식이 나왔네.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포인트야, 포인트. 오케이, 세제곱이니까 분모와 3인데 세제곱식으로 고쳐야지. 됐니? 그럼 우리 이걸 써먹자, 우리 친구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어머나 세상에, 이것을 2로 묶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뭐가 되니? 3x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실수했다. 여기 3x죠? 3x. sorry. 빼기 4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값이 얼마였어, 사장님들? 2분의 5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5 빼기 4니까 3분하기 약분되네요. 5 빼기 4는 얼마? 보아의 넘버 1. 죄송합니다. 보아하고 친하진 않아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x의 세제곱 3분의 1이니까 세제곱 해서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때 이걸 3으로 묶는 게 포인트. 3으로.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값이 x였잖아요. 3x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2 양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되잖아.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3x로 우리가 묶어놔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나요? 예. 반갑습니다. 62번. 근데 우리가 이놈을 이용해서 이놈의 식으로 변형하는 것을 포인트가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렇죠? 여기는 x의 2분의 1씩 되겠네. x의 1차잖아. 그럼 이놈을 제곱해야 되겠지. 그럼 이 식이 나오겠죠, 우리 친구들. 그리고 x는 2분의 1차인데 2분의 3차지. 그럼 이걸 세제곱해야 되지. 세제곱. 그래, 안 들어오지. 2분의 1은 2분의 3수로 고쳐야 되니까. 그럼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였어. 문제 조건대로 그대로 식을 변형하면 돼.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3일게, 우리 친구들. 문제는 x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승분의, 그렇죠, 우리 친구들. x의 2분의 3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의 플러스 10값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다음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분모부터 건드려보자. 분모부터 건드려보자. 분모. 오케이? 분모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고쳐야 돼. 그럼 이걸 제곱해야 되지.
x의 2분의 1승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해야 되겠지. 3의 제곱 9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수 곱의 2배 2. 역수 관계는 2수의 곱이 1이야. 계속 말해도 뭐 직역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승은 오케이? 얼마니? 7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이 값은 7이 나오고 있어. 대뉴 친구들, 이제 분자를 만들어보자. 분자. 분자를 만들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럼 2분의 1승을 2분의 3승을 이제 3제곱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x 2분의 1승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 됐습니까? 전개합시다. 그럼 x 플러스 3. x의 이거 2배. 그러면 1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x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a x의 2분의 1승 이놈의 제곱 x의 마이너스 1승 됐습니까? 네, 플러스 이놈의 3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승 여기서 포인트 이거라고 했죠 친구들 3으로 묶어야 된다고 그래 안고 친구들 연락뽕 따위 했는데 그럼 이거부터 먼저 이쁘게 여기다 적어놓고 됐습니까? 그럼 3으로 묶으면 우리 친구들 오케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는 곱은 더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x의 2분의 1이고 여기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밑이 같았을 때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어.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니? 3이라고 나왔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대중 친구들, 이거는 3의 3제곱을 했으니까 27이 되고 우리 친구들. 그럼 3, 3, 9, 2 안 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3, 3, 9, 2 안 하면 10, 10 8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18이 되겠네. 됐나? 그럼 이쁘게 정리할까요? 사장님들. 결론은 분모 7분의. 그렇지, 7분의. 이 값이 18 더하기 12죠. 우리 친구들. 그럼 7분의 28이니까 4분하기 약분되네. 답은 넘버 4.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분모 분자에 관련된 식을 이걸 이용해서 변형 하는 거지. 분모는 제곱하는 거고 분자는 세제곱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 이걸 제곱해야 2분의 2 1승이 되고 이걸 세제곱해야 2분의 3승 2분의 3차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예 반갑습니다 64번 계속해서 식을 고치는 거 연습하는 거지 우리 친구들 거듭제곱 볼로 고쳐서 오케이? 보겠습니다 지금 조건이 a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2일 때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 지금 분모가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7. 그때 감수거라고 했지. a는 양수거. 왜냐하면 위치 a인데 지금 지수가 유리수니까 밑은 양수해야 되지. 그럼 우리는 분모부터 건드려보자, 분모부터 건드려보자, 분모. 그러면 a의 2분의 1을 제곱해야 a의 1차가 되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래서 양분의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a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 4지,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것은 a, 그렇죠? 2수 곱의 2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역수 관계니까 2수의 곱은 1이잖아. 거기에 2배. 된다고 친구들 그래서 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6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 값은 6이 나오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자를 건드려보자 분자 꼼꼼하게 오케이 분자는 지금 2차적으로 제곱에 제곱을 해야 되지 그럼 제곱은 해놨잖아 친구들 그래 안 그래 a 플러스 a 마이너스 제곱은 해놨죠 이놈의 제곱 그럼 6, 6에 36 그렇지? 그러면 a 제곱 2수 곱에 2개 플러스 2 된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승은 36.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승은 34가 되겠어. 그래서 이 값은 34가 되겠네. 그럼 정리할 거 우리 친구들. 분모는 6 빼기 3분의. 그렇죠? 6 빼기 3분의. 34 빼기 7이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3분의. 얼마니 우리 친구들? 24가 돼서. 약분돼서 우리 친구들. 8이 나오겠죠. 8이 왜 안 나오나? 3, 8이 24인데. 뭐가 잘못했을까? 죄송합니다. 내가. 28이죠, 그죠? 그러면 3, 7에. 3, 27이지? 쏘리. 그러면 99. 죄송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지. 다시 한 번, 뭐냐? A의 2분의 1승이니까 1차가 나려면 그걸 제곱해야 되지. 그랬지. 제곱하고 이놈은 또 이놈의 제곱에 제곱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천천히 풀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신속하게. 예. 반갑습니다. 64번 문제 별표 치고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돼. 우리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분이 아는 식을 숨겨놓는다고 했지. 그럼 여러분이 아는 식으로 고치란 말이야. 우리가 늘 했던 거 뭐야? 한번 정리해보자. 늘 했던 거 뭐? AX 플러스 뭐 A의 마이너스 X는 어떤 값? 또는 뭐, 여러분이 아는 AX의 빼기 A 마이너스 X는 어떤 값? 이렇게 두세 역수관계로 조건이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뭐, AX는 A의 마이너스 X, A의 EX는 여기는 A의 마이너스 EX. 이렇게 역수관계로 조건이 주어져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게 포인트야. 대칭구조. 역수관계를 만들어라. 그러면 5에 EX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역수관계? 5EX네? 이건 5X고,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양변에 5X씩만 나누면 얘는 5X만 남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5X 남으면 마이너스 5가 남죠, 우리 친구들. 왜냐하면 이놈은 5X 곱하기 5잖아. 5X 남으면 5가 남지. 됐나, 우리 친구들? 됐어요?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5에 X승이지. 마이너스 X승이지. 그래, 안 그래? 5X수 나눴자, 5X수로 나눴자,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러면 이놈은, 마이너스 5X승분의 1인데, 역수니까, 마이너스 5X, 5, 마이너스 X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친구들. 됐나? 이게 포인트였어, 이게. 이게 포인트. 다시 한번 지우고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대칭구조. 5EX 플러스 5X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구조. 5, 양변에 5X 나누면 우리가 아는 식으로 고쳐진단 말이야. 오케이? 나누면 그냥 5X만 남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5가 남아. 왜냐하면 이놈은 5X 곱하기 5 꼴이잖아. 나누면 5만 남는다. 오케이. 이것은 어떻게 되고 지금 마이너스 5에 나누니까 마이너스 X승이지. 그렇지. 역수니까. 됐나? 이렇게 고치는 게 포인트였어. 그럼 이쁘게 우리가 아는 식 5X 이하나면 플러스 5 마이너스 X승은 5라는 식이 이쁘게 나오네. 드디어 난이도가 저렴해졌네. 왜 이게 터프야?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돼. 이놈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끄집어내세요. 됐습니까? 나머지 연산이나 우리 친구들, 문제는 5EX 플러스 5 마이너스 EX 빼기 2분의, 그렇죠? 5, 3X 플러스 5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5 값을 구하라는 거. 그럼 먼저 분모부터 하자. 엄마부터. 엄마는 소중하잖아. 재미없죠? 그럼 이놈을 제곱해야 되겠지? 그렇지. 5x 플러스 5 마이너스 x를 제곱해야 되지. 5의 제곱은 25가 되죠. 그러면 5의 2x 두 수 곱에 두 배 플러스 2 5 마이너스 2x 25. 그래서 5ex 플러스 5 마이너스 2x는 23이라는 게 나오네.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 값은 23이 나와요. 이번에 아들 건들자. 아들, 자식이라 해야지. 자식이 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오케이. 분자를 건들어 보자, 우리 친구들. 분자는 지금 5에 3x지, 3x 플러스 5 마이너스 3x잖아. 그럼 이것은 뭐 해야 돼? 세 제곱 해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5x 플러스 5 마이너스 x를 세 제곱. 5의 세 제곱은 125가 나오죠, 우리 친구들. 그럼 차근차근, 세 제곱부터 차근차근. 5의 3x, 그렇죠. 더하기 3. A 제곱 5의 2x, A 제곱 B, 5 마이너스 x. 됐나? 보여요? 예, 선생님 날씬하니까. 다음에 3, A, 5x, B의 제곱 5 마이너스 2x. 그렇지. 이놈의 세제곱이 5 마이너스 x는 125가 되네. 됐나? 됐어. 그럼 포인트 뭐야? 이거 먼저 묶고, 5x 플러스 5 마이너스 x. 3으로 묶는 게 포인트지, 우리 친구들. 3으로 묶으면, 위치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EX 빼기 X니까 5X. X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5 마이너스 X. 됐습니까? 이게 125잖아.
근데 이 값이 얼마 했어? 이 값이 5였죠? 우리 친구도 5. 그렇죠? 그래서 5, 아니 3x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3x 플러스 5 마이너스 3x는 35, 15. 그럼 빼주면 110이 되네. 됐나 우리 친구들? 이 값은 110. 아우 힘들다. 힘들어?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그럼 분모 23 빼기 2지. 23 빼기 2. 23 빼기 2 분에 여기는 110 빼기 5. 110 빼기 5.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러면 21분에 얼마니? 105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3분의 약분 되네. 5로 5. 답은 5번이 되겠어.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이거지. 이거 대칭골로 고치는 거. 대칭골로 고치는 게 포인트였어. 나머지는 연산이니까 그저 유형 9번 여러 번 연습했잖아. 유형 9번 연습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건 대칭골의 조건이 주어졌잖아. 그래 그래. 그럼 이 식을 이런 대칭골로 고치려고 띵크 띵크 하란 말이야. 예.